안녕하십니까.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라입니다. 2018년도에 갑자기 뜬금없이 케냐 커피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소문이 있었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는데 아보카도 때문이더라고요. 한때 전 세계적으로 아보카도가 엄청난 유행을 했었잖아요. 슈퍼푸드라고 하면서 그때 케냐 농부들이 커피나무를 뽑아버리고 아보카도를 심어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케냐 커피 가격이 오른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도대체 왜 커피 가격이 오른다고 난리들일까요? 뉴스를 보면 장난 아니죠? 10년 만에 최고치를 갱신했다 이러면서 엄청나게 겁을 주는데 왠지 카페에서 커피 가격을 올리려는 수작 같기도 하고요. 도대체 왜 이러는지 한번 알아보자고요. 진짜 커피 가격이 오르는 건지. 어떠한 상품의 가격을 결정하는 이유는 굉장히 많겠지만 따지고 보면 공급과 수요 이 둘 중에 하나 때문이에요. 제가 앞서 예시를 들었던 케냐 커피, 커피나무를 뽑아버리고 아보카도를 심었다. 그래서 케냐 커피의 가격이 올랐다. 근데 그거는 케냐 커피의 생산량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공급에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작인지 진짜인지를 알아보려면 간단하게 공급과 수요만 보면 바로 답이 나와요. 그러니까 수요 먼저 한번 보자고요. 다들 직감을 하시겠지만 제가 수요 먼저 보자고요 이렇게 말했으면 네, 눈치채셨겠죠? 수요 때문은 아니라는 거. 그래도 한번 보자고요. 자, 국제커피기구인 ICO 자료로 보기 쉽게 표를 만들었는데요. 수요 때문에 가격이 오르려면 당연히 수요가 엄청나게 많아져야 되잖아요. 정말 폭발적으로 갑자기 많아져야 하는데 자, 한번 보시죠. 17, 18년도에는 968만 톤, 18, 19년도에는 1010만 톤, 19, 20년에는 조금 줄었어요. 확실히 줄었죠? 985만 톤이에요. 이건 줄 이유는 저희가 예상을 해볼 수 있겠죠. 바로 코로나가 출발했던 시기죠. 그리고 가장 최근인 20, 21년은 회복세를 보이면서 998만 톤을 소비했어요. 이렇게 보시면 별 차이가 없다는 거 알 수 있겠죠? 소비가 갑자기 팍팍 늘어난 것도 아니고 떨어진 것도 아니고. 역시 제가 앞서 말했듯이 그리고 여러분들도 직감했듯이 수요 때문이 아니란 걸 이 표를 보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당연히 공급 때문일 텐데 공급을 한번 알아보자고요. 자, 전 세계에서 아라비카 원두 생산량의 1위는 어디일까요? 네, 브라질이에요. 그것도 그냥 1등이 아니라요. 전 세계 아라비카 생산량 중에 무려 42%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1등이에요. 그럼 브라질에서 이번 연도 커피 농사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브라질은 우리나라 계절이랑 완전 정반대로 11월에서 3월이 여름인데요. 이 여름에 비가 좀 내려줘야 되는데 평상시에 무려 47%의 비가 안 내리는 최악의 가뭄을 맞이했다고 해요. 들어보니까 90에서 100여 년 만에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가뭄 때문에 커피 생산량 자체에도 문제가 생겼는데 더 큰 문제는 커피나무가 약해졌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브라질은 이제 7월이 겨울인데 그 7월에 한파가 찾아와서 영하 8도까지 떨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 보면 겨울에 영하 8도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여기는 브라질이에요. 브라질의 겨울은 12에서 22도예요. 그러니까 애지간하면 영하까지 떨어지지 않는데 이게 또 10년 만에 한파라고 하네요. 그래서 서리가 내렸고 가뭄 때문에 약해진 커피나무가 죽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게 된 거죠. 여기서 또 고구마 먹은 것처럼 답답한 게 커피나무가 죽었으니까 새로 심어야 되잖아요. 새로 심었다고 해서 바로 커피가 안 열려요. 짧게는 2년, 길게는 4년 동안 공을 들여 키워야지 커피나무가 열리는데 그때까지 계속 브라질은 커피 수확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사태가 발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일시적으로 커피 가격이 올라간 게 아니라 향후 2, 3년은 쭉 이어지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하고 있어요. 자, 1등인 브라질이 이런 불상사가 일어났는데 2등도 불상사가 생겼다고 해요. 아라비카 생산량의 2등 어느 나라일까요? 2등은 전체 생산량의 14.7%를 차지하고 있는 콜롬비아예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2등을 베트남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특히 베트남 여행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거의 베트남 커피에 이렇게 취해오셔서 찬양을 하시던데 네, 베트남이 커피 생산량 2등이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를 합쳤을 때 얘기하는 거고요. 아라비카만 보면 2등이 콜롬비아예요. 이 2등인 콜롬비아가 이번 연도 생산량이 10%가 줄었다는데 그 이유는 홍수 때문이에요. 진짜 하늘도 무심하죠. 브라질은 비가 안 와서 가뭄에 겨울에는 최악의 한파가 겹치면서 생산량이 떨어졌는데 옆 동네인 콜롬비아는 반대로 비가 많이 내려서 홍수가 일어나서 커피 생산량에 차질이 생긴 거죠. 콜롬비아가 전체 생산량의 14.7%, 브라질이 42%인데 이 두 나라만 합쳐도 무려 절반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나라가 커피 생산량이 휘청거리면
전 세계적으로 커피 가격이 휘청거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란 거죠. 그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좋아하는 에티오피아 커피는 에티오피아가 8월서부터 내전이 격화되고 심화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커피 물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데 이게 단순한 내전이 아니에요. 좀 심각하고요. 미국하고 유엔은 에티오피아에 있는 자국민들에게 철수하라고 그런 요청까지 하는 심각한 내전이에요. 네, 이거는 진짜 커피를 떠나서 빨리 내전이 종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건 간절히 기원합니다, 진짜. 그리고 엘살바도르는 화산지대에 비트코인 도시를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화산지대라고 하면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아실 텐데 커피를 재배하기 굉장히 좋은 조건의 토양이죠. 그런데 거기 비트코인 도시? 이 비트코인 도시를 궁금해서 제가 찾아봤는데요. 화산지대에 있는 그 지열로 이용해서 전기를 생산한 다음에 비트코인을 직접 캐겠대요. 나라가, 정부가, 진짜로요. 그래서 엘살바도르 커피 가격도 오르지 않을까, 네,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자료를 수집하다가 최근에 듣게 된 소식 중에 하나인데 인도네시아가 네 화산이 터졌다고 하네요. 진짜 커피 가격이 오를 이유가 많네요. 자, 이렇게 아라비카는 오를 이유가 많은데 로부스타는 어떨까요? 네, 로부스타도 아라비카 못지않게 오르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려면 당연히 수요 때문은 아니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공급 때문인데요. 로부스타 생산량을 보시면 1등이 베트남, 2등이 브라질이란 말이에요. 브라질은 알아봤으니까 넘어가고 이 베트남을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게 다행인지는 모르겠지만 베트남은 이상기후 때문에 생산에 차질이 생긴 건 아니에요. 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도시와 농가, 수출하는 한국까지 봉쇄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커피가 있어도 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진짜 방역 대책 화끈하게 하네요. 다행히 이제 봉쇄가 풀린 걸로 아는데 아, 또 문제가 이번에 오미크론이 터졌죠. 진짜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답답합니다, 진짜. 네, 이렇게 아라비카하고 로부스타, 커피 가격 상승에 대한 이유를 알아봤는데요. 뭐, 결국은 이상기후하고 코로나 때문이더라고요. 그리고 이두 가지 전부 다 인간 때문이고요. 아직까지는 커피 가격이 오른 게 체감이 되진 않지만 내년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체감이 될 거고요. 향후 2, 3년 중에 지금 현재가 가장 커피 가격이 저렴하니까 지금 많이 즐겨 두자고요. 네, 지금까지 커피를 말하는 남자 커말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